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화사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네. 화사하신데, 어디 가도 인기는 많겠어요. 뭐, 왜냐면은 뭐, 얼굴이 이쁘고 화사해서 그냥 본인 기운도 그래. 아. 일단 잘 봐줄게요. 네. 참 인생이 고달프시겠어요. 응? 네, 조금. 왜냐면, 예, 조금. 그래, 조금. 왜냐면 성격은 좋아, 본인이. 네. 그래서 남들이 이만큼 느낄 슬픔도 예, 요만큼으로 줄여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 무당집에 와서 점을 볼까? 근데 점을 많이 보고 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본인은. 왜냐면 예, 이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은 이혼을 했죠? 네. 네, 그죠? 네. 얼마나 했어요. 됐어요? 좀 됐어요. 5년 됐어요? 네네. 맞아요? 네. 5, 6년? 네, 5, 6년. 아이는 있고, 잉? 네, 아이 둘 있어요. 아빠가 키워요? 아빠가 키워요. 그렇구나. 왜냐면 본인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 계획대로 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 네, 좀 즉흥적이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자식을 돌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찢어져도 이제 본인 같은 사람, 왜 본인 같은 사람인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네. 그냥 무당집에 오면 너는 뭔 살이 있어, 뭔 살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요,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사주지가도 그래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본인은 그 뭔 살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예, 화사하다. 또는 그게... 참 힘들겠다. 왜냐면 한 가지 살을 갖고 살도 쉽지 않은데 그냥 남들 가지고 있는 살을 웬만한 거는 내가 다 갖고 태어났으니 예, 쉽지 않다. 근데 굶어 죽진 않아 이사주들이. 왜? 재주가 좋거든. 네. 왜? 살이 많은 사람들은 또 살에 대한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뭐 사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뭐 사주쟁이는 아니어도 네. 뭐 하겠어요. 그러면 네. 뭐 예능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화려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네, 맞아요. 뭐 이런 말 있죠? 어, 네, 네. 네. 그 도화살 그러면 또 여자들 싫어하잖아. 근데 연예인들은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재주가 많아. 근데 본인도 재주가 많다. 그래서 본인도 화려한 직업.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려한 직업은 뭐 연예인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못 때려라는 사주는 아니야. 하지만 뭐 연예인 같진 않고. 예? 그래서 내 손에 기술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뭘 남을 치장해 준다든가 미용을 한다든가. 맞아요. 네. 예. 뭐 그죠? 뭐 직업이 뭐예요? 네. 관영구. 관영구? 네. 역시 관영구. 그것도 뭐 꾸며주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네. 예, 맞아요. 화려한 네. 직업이고 네. 또 바늘 잡고 찌르는 직업이라 세다. 네, 조금. 예. 또 조금씩 피도 보잖아요. 제가 아유, 이래요. 그렇죠. 팔자가 이렇게 아주 좀 센 사람들은 보면은 너는 바늘을 잡고 살아봐. 그러면 좀 자라는 정사를 좀 많이 얘기해 주는데 본인도 예. 또 잘 잡은 거야. 어. 잡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돈은 마르지 않고 응? 또 내 몸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 네. 예. 이 살이 많으면 내 몸이 또 힘들거든. 왜? 여기저기 막 다닐 일도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에서 또 챙겨줄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 내가 챙긴 거에서 내가 또 그냥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덕은 못 받아도 예. 또 화가 돼서 돌아와서 내가 또 심적으로도 안 좋고 이런 살들이 다 가지고 태어나서 힘들게 왔겠다. 하지만 딱 하나 본인이 그래도 사주를 깰 수 있는 긍정적인 예, 판단 밝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 밝은 걸 같이 행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내 직업이다. 예, 이걸 찌르면서 밝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살아가는데 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돈은 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재주가 많으니 그럼 그 재주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살이 또 많으면 제가 오늘 살 소리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살이 많으면 예, 골치 아프다 그러죠. 예. 내가 그냥 맞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네. 본인은 남자가 많아. 예? 근데 네, 맞아요. 다 내 남자야.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그죠? 여기는 안쓰러워서 뭐 저기는 예. 어때서?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문제다. 네. 예? 어떤 돈 많은 놈은 멋있어서 좋아해. 어? 마누라가 저런 삶을 왜 못 챙겨줘? 나라도 챙겨줘야지.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서 돈 많은 사람들 돈 받아서 쓰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돈 없는 놈은 또 그게 또 안쓰러워. 그렇죠. 그래서 또 내가 또 챙겨줘. 맞아요. 자식 같은 놈은 왜 건드려? 자식 같은 챙겨줘? 한마디로
뭐 나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본인은 예, 손님 남자 손님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많죠. 남자가 더 많죠. 눈썹. 그렇죠? 보통 반영구는 여자가 더 많거든. 아, 근데 본인은 저희는... 남자가 더 많을 거야. 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왜? 아마 뭐 몇 달째 눈썹은 보통 한 번 하면 1년 뭐 2년도 가잖아요. 네. 예, 그죠? 근데, 가는데 예, 그 사람은 또 금방 와. 맞아요. 예, 그죠? 아유,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뭐 맞아요, 맞아요가 나도 참 좋은데 예, 그 맞아요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손님이 와서 오는 건 좋지만 그 손님이 나한테는 다 또 마음의 짐이 되고 살아가. 내 말 틀려요? 아, 그렇긴 그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은 딱 두 개야. 뭐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은 아니고 저는 언제쯤 돈을 좀 많이 벌까와 예? 저는 언제쯤 또 재산이 생길까와 예? 또 저는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야. 네. 예. 왜 근데 그게 고민일까? 왜? 돈은 내가 봐도 지금 버는 대로서 잘 모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만 결과는 예, 아픔 보일 수 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입도 그렇고 네. 남자는 언제쯤이 아니라 많아. 근데 예, 본인이 제가 했잖아요. 이 살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항상 우유부단해. 맞아요. 예, 그리고 돈은 언제 벌 거라고 나한테 질문도 안 했지만 내가 얘기를 한다면 네. 예, 돈이 해퍼요.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돈도 해프인데 남을 위해서 쓰는 돈도 해퍼. 네. 근데 그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득이 돼서 돌아오면 좋은데 그나마 예, 떠나면 그만이야. 그게 왜? 남자거든. 한마디로 옛날에 그냥 뭐 제비족이라 그러죠. 네. 그죠? 그런 사람들도 반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니고 또 지지리도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측은지심을 느끼고 또 호기심을 느껴. 알면서도 다 달려가잖아 사람들이. 다 이상한데 다 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정은 약해요. 그래 정은 약해. 정은 근데 약해요. 그 정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봐봐. 얘도 내 거. 쟤도 내 거.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다 멋있으니까 잘해주니까 일단은 처음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문제를 모르는 것 같아. 제 얘기를 잘 들어요. 네. 네. 그럼 그냥 멋있고 다 착하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뭐하러 정을 보러 와.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밝다 그랬지 본인. 네. 정을 보는 자세도 상당히 밝아서 좋아요. 그런데 생각이 있을까 해요 지금. 머리가 나쁜 사주가 아닌데 지금 그 살이 이 점집에서도 지금 발동을 하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다 문제예요 그것들이. 멋있으니까 뭐 불쌍하니까 그렇게가 아니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지금 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그냥 문제는 돈이고 남자잖아 지금. 돈은 언제 벌 거야 그죠? 제가 정리를 네, 해줄게요. 네. 나는 왜 이렇게 남자한테 우유부단합니까? 네. 이게 지금 당신 문제예요. 예. 네? 예, 거기다 핑계를 댈 필요는 없어.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선을 거줄게요. 네. 뭐 거기서 뭐 내가 지금 내 자식이 뭐 지금 어떻게 잘 되겠어요 이런 질문도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본인이야. 네. 오로지 돈과 남자인데 그러면 돈이 먼저인가 남자가 먼저인가 또 지금 내가 제가 그냥 가로만 타지만 본인은 남자가 더 먼저야. 그래서 이런 얘기 무당스럽게 얘기해 줄게요. 네. 본인은 살을 다 버리고 살아. 무당집에서 풀어주는 일도 하고 뭐 부적을 다스리든 뭐라든 시성을 하든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본인을 자꾸 들쑥달쑥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 정신 같았다가 1분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아 내가 절대 남자한테 내가 쟤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아니 그게 1분 전 얘기를 까먹어.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그 당신 정신 맞는데 당신 정신도 맞고 그 살도 당신 거야. 그 살이 작용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많이 따랐잖아요. 도하며 하게며 이런 것들 다 서려져 있단 네. 말이야. 뭐 얘기하면 길어요. 본인 살 많아요. 네. 거기다 또 뭐가 있냐. 남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잘 나갈 수도 있는 백호. 그런 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여 살리려고 해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왜 엉뚱한 사람 먹여 살리면서 내가 힘들게 번 돈 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했나. 근데 그걸 또 긍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네.
긍정적이다 보니까 또 거기다 반성도 또 에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죠? 네. 그게 문제야. 그럴 수도 있지가 어딨어. 당신 맨날 젊을 것 같아? 예? 지금은 40대라고 하지만은 곧 60이 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르마 타줄게요. 그렇다고 살은 재워. 예? 제가 살지어라는 소리 많이 하는 게 내 직업이에요. 네네. 살은 재워. 그래야 내가 조금 인내가 생기고 조금 생각한 거 까먹지 않고 이렇게 결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저런 놈한테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있죠. 이런 남자, 그리고 돈 많은 놈 만나봐야 나한테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맞아요. 네. 내가 그냥 고객으로 봐야 되는데 내 남자로 보면 안 된다고. 알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를 내 갖고 있는 살에서도 작용을 하니. 알았죠? 네. 그래서 운생은 운칠기 삼이라고 하잖아요. 내 노력이 3이고 운이 7이라 해. 근데 내 판단에도 그렇게 살이 많으면 내 판단은 3밖에 안 되는데 이 살이 7을 작용해버리면 작심 3일이야. 아니 작심 3시간 3분일 수도 있어. 아이고, 누군가 나타나면. 작심 3분이에요. 예? 사발면이야 사발면.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살은 재우고 네. 앞으로 여성 전용으로 해서 한번 일을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왜? 지금 본인이 남자 손님이 더 많다며. 남자 네. 손님이 더 많은 거는 봐봐. 본인 놀고만 있는 거야. 내가 뭐, 본인은 뭐 손님이 막 남자 손님 뭐 수십 명 몰려와가지고 뭐 이거 해갖고 돈 벌어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싸지는 않으니까 남자 몇 명에서 돈 버는 건데 여자 몇 안 돼. 그죠? 네, 맞아요. 그럼 본인이 결과적으로 일을 한 것 같아. 노는 거야. 그럼 뭐에서 놀았을까? 돈 받고 놀았어? 아니야. 돈 쓰고 놀았어. 그러면 지금 중은 본인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버니까 하지만 돈은 없어. 네, 없어요. 예? 내 이사주가 돈은 마르지 않나 그랬지만 쌓이지도 않아. 그쵸. 딱히. 예?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 거지,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본인이 진짜 일을 하려고 하면. 네. 예? 여자가 또 안 따는 것도 아니야. 여자들이 또 본인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이 자꾸 일의 그 빈도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자꾸 놀고 있는 거라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스케줄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차라리 남자가 본인 사주는 없는 게 나아요. 그때서 남자 없이 살 수 있을까? 또 못 산다고도 나와. 아이고. 그러면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신 남자 제대로 만나려면 최소한 6년 이상은 있어야 내 남자가 들어와. 아이고. 예? 50줄 초반이나 돼야 예? 초반 조금 넘어서야 내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 내 남자도 내 남자 자리가 비어 있어야 내 남자가 들어와요. 근데 내 남자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몇 명 차이 있잖아 지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어쨌든 막 그러니까 내 남자 나 사귀는 건 아닌데 내 남자야. 다 내 남자야. 그러면 내 남자가 언제 들어올까? 틈이 있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를 만나지 마? 아니야. 당신 남자 안 만나고 못 살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남자 몇 명에서 맨날 돈 쓰고 뭐 하고 오히려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을 거면 차라리 남자 손님 받지 말고 여성 전용으로서 한번 움직여보고 여성 전용 뭐 이게 있겠죠. 뭐 옛날에 여자들만 있어요, 했잖아요. 있어요. 여자들도. 그렇죠. 위험하니까 네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본인도 본인은 남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위험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워봐야 돼. 내가 그냥 여자 손님만 하는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왜 항상 남자들이 꼬여서 남자가 문제가 되고 그 남자들 챙기느라고 내가 번 돈 다 탕진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또한 고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시작 또 다시 시작 좀 또 다시 시작을 지금 몇 번 몇 수십 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반복이, 무게 있게 반복. 가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여자 전용으로 한번 해볼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살은 재우세요. 도와주실 그리고 거죠. 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요. 네. 네. 대신, 예. 네. 이런 살들이 보면 내 새끼는 나 몰라라 하거든. 내가 그냥 말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가끔 내 새끼도 들어보세요. 네. 들어봐야, 좀,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실천에 옮기는데 도움이 돼. 지금 뭐, 나는 처녀야. 나는 결혼한 적도 없는 여자야. 한마디로 남들이 보면 철이 없는 거겠지. 네. 근데, 무당이 봤을 때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참, 저 살들과 저 사람 타원한 게 그 있으니까 그렇게 예, 저도 무당팔자니까 무당 됐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알아요. 저도 마음으로는 전쟁을 해요. 말이 철이 없는 건 철이 없다는 소리는 행복한 소리야. 당신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사주팔자 가지고 있는 살도 문제고 또 당신이 갖고 태어난 그 살들에 대해서 길들여진 그 성향도 문제고 알겠죠? 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문제고 그래서 조금 진지해져야 됩니다. 네. 매사 적어도 다른 건 없어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본인은. 네. 네. 적은 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일을 하라고 연애를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았어요. 일을 하는 거야,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잘 벌겠지. 근데 그 이상을 또 나가게 돼요. 네, 맞아요. 네. 한마디로 꽃뱀이 되려면 꽃뱀이 되냐? 꽃뱀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곰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야. 네. 그게 지금 자기 직업에서도 영향이 미치니까 나는 지금 어제와 같이 맨날 시작만 하고 있다. 그래서 맨날 시작하는 여자야.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맨날 시작은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사람은 굴러가야 되잖아. 그러면 제 말대로 여성 전용으로 가세요. 네. 본인이 컨셉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남자 손님 받지 말어. 왜냐면 받아서 돈이 되면 좋은데 예, 그 배로 그 10배가 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위험해. 네. 본인이 그걸 즐기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것 봐.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야? 없죠. 그죠? 없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점집에 가서 뭐 너 뭐 살이 있어 너 후퇴 아니야. 그냥 그 살은 좀 재우고 구탈 일은 없을 겁니다. 살은 좀 재우고 내 마음도 내가 좀 단정하게 문제를 확실하게 좀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뭐 남자를 끊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알았죠? 네. 다 해볼게요. 지금 그 대신 손님을 남자 손님 받지 않아야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 살을 재워도 그 살을 재운다고 해서 뭐 갑자기 한 발 다 자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내가 좀 또 길들어진 것도 고쳐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항상 흉이 남듯이. 네네. 그래서 아예 그냥 남자는 보더라도 손님으로 받으면 안 돼. 하나씩 고치. 남자가 본인 앞에 누워서 이걸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누워서 그걸 하면 이제 이 남자 왠지 사랑스러워지는 게 본인이야. 알아면 내 말 틀리지 않을걸? 네, 맞아요. 그죠? 그랬어요. 왠지 내가 이 사람이 안 해갈지. 다 될 것 같고. 그거는 예, 아유, 내가 그냥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네. 딱 봐도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일이 아니라 놀게 되는 거거든. 그건 돈을 번 것 같지만 나중에는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싸놓고나 살아? 아니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지금 쉽지 않지요. 생활도 그리고 뭐 자식 생각은 잠깐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렇진 않지만 엄마니까. 그렇지 않은 그래도. 게 아니야. 봐봐, 내가 말을 하잖아.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야. 본인 자신은 이제 본인이 돌아봐야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알았습니까? 네. 너무 내가 되게 슬픈 거는 그냥 훅 흘려가 버려 본인. 맞아요. 긍정적으로. 그렇지.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골치 아픈 거는. 재밌는 거는 저 고민거리가 많은데 그래도 하고 또. 맞아요. 더 긍정적인 고민으로 가서 그걸 즐긴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당신 인생이거든. 그게 그 살들이야 다. 살은 재우고 예. 조금 점잖게 조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사세요. 남자 손님 받으면 당신은 예, 뭐 살을 재우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야. 나중에 그러다가 잘못 만나봐. 그쵸. 지금도 뭐 잘 만난 거 없는데 없어요. 예, 한번 뭐 이렇게 뭐 심하게 하면 돼지게 당했다. 돼지게 한번 당해봐. 그러면은 그래도 정신 차릴까 말까야. 그래서 아예 위험한 곳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알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남자 손님 그냥 받으면 돈만 벌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일이 놀이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 전용으로 해서 아이들도 좀 가끔 들여다보고 그럴게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네, 그럴게요. 정신 줄 잡고. 알았죠?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볼게요. 그래도 화내서 좋다. 끝까지 긍정적이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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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예요. 아, 알고 예, 가. 맞아요. 네. 네. 문제니까 왔겠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